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와서 비즈니스 드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한카가 패치해가지고 제가 중카에 들어왔는데 유화각을 뭘 잡을까 생각하다가 여기 리그 리플레이가 있어요. 중국에 흑기사 Z7인데 저도 이 차 똑같은 차를 타고 한번 중국인 선수들이랑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Z7이라서 좀 빡셀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근데 제 거는 333 달려있는데 얘는 노파츠 아니야? 그 노강아 아니야? 333? 노강 맞네. 노강은 똑같은 거 타줘야겠죠? 동일하게 해보자. 아, 근데 흑기사가 없잖아, 노강이. 아, 헬로키티 바이크 탈까? 헬로키티 바이크 타야겠다. 덤벼라이! 자, 김태강 선수 1등 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 좋구요. 와, 이때 당시 어떻게 했지? 어, 김태강 선수, 아, 밀렸어요. 자, 지금 중국의 마짜동 따디 짱어 선수. 어, 흑기사가 참 빨랐네. 야, 흑기사가 훨씬 빠른데? 흑기사 타야겠는데? 아, 야, 흑기사 탈래. 이때 SSS가 있었나? 이렇게 가야 돼. 와, 15등 실화냐? 다시 제도자. 부서 땡긴다이! 신기해들어? 제가 봤을 땐 이거 연타를 자취줘야 되겠는 것 같아. 나머지. 아, 부서 안 차냐? 아, 점점 밀린다. 아, 무서 안 찼어. 진짜. 꼴등은 안 할 거야. 아, 중국 선수는 잘하네요. 와, 아, 안 돼. 오케이. 자, 다른 애 해보자. 아, 어렵다, 야. 빌리지. 빌리지 고가 리버스 너무 어렵네요. 아, 다른 애 해보자. 고가 말고, 동화 좋다. 동화 해보자. 야, 골스블도 있구나. 골든스톤 블레이드. 내 차가 조금 더 좋아.
나는 핸디캡 속도가 없으니까. 쟤네는 핸디캡 속도가 있잖아. 나는 핸디캡 속도가 없어. 난 타이머딕이야. 무한 자신있지. 쟤네는 핸디캡 있잖아. 속도. 난 핸디캡이 없으니까 뭐 3분간 뛰면 될 것 같아. 차가 없어. 와, 호소층이 진짜 이쁘다. 호동 튀나요? 강, 강. 와. 변호사고, 와, 마치. 난 4등인데도 그거야. 핸디캡 속도가 없기 때문에 불리하죠.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 차가 더 빨라요. 2등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요. 핸디캡 속도 때문에. 와, 핸디캡 속도가 엄청나다. 오케이. 좋았어. 만족이다. 야야야, 잡히는 거 봐라. 와, 몇 등이지? 야, 그래도 6등인가? 자, 또 다른 애 해볼게요. 확실히 이게 핸디캡 속도가 쟤네는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익스 해볼게요. 아, 익스는 자신있다. 아! 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아, 잠깐만. 아! 좋았는데. 오케이. 좋아. 맞습니다. 많이 생겼다. 싸워라. 싸워라. 안 싸우는데? 선수도 잘하네요. 아, 4등 맞아. 힘들다.
와, 야, 59초가 나온다, 1등이. 1등이 59초만 나. 2분 00초네. 와, 미친. 2분 00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맞지? 1등. 이제 자존심에 광산은 내가 1등 한다, 진짜. 광산 자신있다, 진짜로. 가자! 1등이다. 어!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안 돼!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등 할 수 있다, 이제.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47초. 허이! 택산! 그나마나 좋아요! 생기 살아있는 최고. 1등 마무리하고. 이 플레이를 우리 유튜브 팬분들께 바칩니다. 뿅! 아, 이렇게 해서, 와, 중국의 프로게이머, 중국의 선수분들이랑 옛날에 2011년도 11월 27일날 경기한 거 이것들을 한번 결승전 경기죠. 리그 리플레이로 와, 도전을 해봤는데 굉장히 잘하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중국 카트라이더 하시는 분들 해보시길 바라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뿅! 위! Let me hear you say, oh, oh, oh.